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랍입니다. 무슨 말 아시랍에서 이렇게 더블투의 제품을 이제 많이 손님들 보내주세요.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조종기 보시면은 이제 애들 학생 같은 경우는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게 아니라 회전이 안 되면 이걸 잡아서 확 꺾어버리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당해서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특히 이렇게 포장이 돼서 AS 보내도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종기 따로 사면은 돈이 만 원이 넘습니다. 부품사도 좀 몇천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했을 때 이게 자,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멀쩡해서 되는 건 내가 방금 꼈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표정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보시면 멀쩡해 보이지만 아이고 벌써 떨어졌네요. 여기서 턱이 있는데 여기가 똑하고 부러집니다. 이게 따로 옵션 있고 메탈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다루셔야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M2R 이 조종기 이름이 뭐냐면 M2R인데 M2R RC,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M2R 중요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중에서 이것도 하나 올라갈게요. 자, 방아쇠가 망가진 경우도 있지만 방아쇠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없어요. 근데 요거 핸들 요 부분은 이게 딱 부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보내실 때도 앞쪽 부분에 뽁뽁이 잘 싸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뭐 50만원짜리 비싼 조종기도 마찬가지도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부러진 겁니다. 요거 살려서 다시 넣은 겁니다. 자, 실고 나시기 위해서 조종기를 항상 가방이라든가 따로 보관하셔서 안전하게 주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케이. 띠용.